찬미 예수님, 거룩한 기쁨의 벗 가톨릭 문화원의 박유진 신부입니다. 부활 제4주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부활 제4주일을 성소주일로 지내고 있고 또 생명주일로 선포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월입니다. 성모성월이고 가정의 달이죠. 가슴 가득 촉촉한 사랑의 꽃이 풍요롭게 피어나는 믿음과 감사의 주일이기를 응원합니다. 봄은 소리 없이 옵니다. 겨우내 얼었던 나뭇가지 내려와 온종일 그 나무의 살갗을 쓰다듬으면서도 봄의 쌀은 말이 없습니다. 메마를 때로 메마른 나무 둥치에 내려 나무의 살 속으로 들어가려다 저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자 더 많은 친구들을 불러와 귀엽고 단단한 각질 아래로 스며들어가면서도 봄비는 조용합니다. 나무의 속을 적시고 새순을 키워 껍질 밖으로 밀어내면서도 봄비는 비명소리 한번 지르지 않습니다. 웅크린 몸을 좀처럼 펴지 못하고 있는 꽃봉오리를 입김으로 조금씩 열어내면서도 봄바람은 쇳소리를 내는 법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며 눈을 감고 있는 봉오리마다 찾아가 감싸고 다독이고 쓰다듬으며 꽃이 되게 하는 봄의 쌀, 봄비, 봄바람은 늘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혼자서 꽃을 피우는 꽃나무는 없습니다. 바람이 영혼을 불어넣어주고 햇살이 몸을 데워주며 빗방울이 실핏줄을 깨워주고 흙이 흔들리는 몸을 붙잡아주어 꽃 한 송이가 피는 것입니다. 꽃 한 송이 속에는 그래서 자연의 온갖 숨결이 다 모여있고 우주의 수 없는 손길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피는 꽃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꽃을 발견할 뿐입니다. 살아 끊임없이 움직이지 않고 하루아침에 꽃을 피우는 꽃나무는 없습니다. 꽃 한 송이를 둘러싼 우주의 모든 생명들이 오랜 세월 그 꽃과 함께 존재하고 일하고 움직이면서 꽃 한 송이를 피우는 것입니다. 억겁의 인연이 그 속에 함께 모여 꽃과 함께 나고 살고 아파하고 기뻐하며 살아있는 것입니다. 도종환 시인의 엽서 가운데 적혀 있었던 봄은 소리 없이 옵니다 였습니다. 성소주일, 착한 목자주일인 오늘 복음은 양들은 누가 낯선 도둑이며 강도인지 알고 착한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림을 가슴에 새기는 성소주일입니다. 봄의 쌀, 봄비, 봄바람이 다쳤던 봉우리를 열어 꽃을 피우게 하듯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이 비로소 우리를 생명의 꽃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해마다 성소주일이면 전국의 신학교와 수도원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성당과 또 각자의 자리에 머물면서 부르심과 응답의 의미를 차분하게 새겨보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분주하게 하루의 행사를 치르는 것보다 여유로운 시간에 머물며 들에 핀 꽃 한 송이를 통해서도 삶의 의미와 생명주일인 오늘 생명의 신비와 행복을 가득 느끼는 날이기를 응원합니다. 길을 나서면 지천에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이름 모를 꽃들도 모두 반갑고 정겹습니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들, 또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은 요즘 어느 봄날의 꽃을 바라보며 잠시 신비로움에 또 행복에 잠겨보셨을까요? 꽃에 대한 얘기 나눠볼까요? 꽃을 전문으로 그리는 여류화가로 유명한 미국의 조지아 오키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꽃을 보지 않는다. 꽃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하지만 꽃을 보지 않는 진짜 이유는 우리에게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꽃을 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데이비 쿤디츠는 1963년에 사제서 부름을 받고 19년간 사목활동을 하다 지금은 작가이며 카운셀러, 정신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의 말 앞에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재는 시간기근의 시대다. 나는 이 시간기근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든다. 기근, 즉 굶주림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 꼭 맞아떨어지는 표현이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할 일 없이 빈둥거리거나 여유롭게 서랍을 청소하거나 가족이나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편지를 다시 꺼내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도 어떤 부담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고유하고 평화로운 혼자만의 시간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여유로운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면서 시간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분, 그러니까 내 삶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 내 영혼과 내 가족의 영혼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느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오는 자신감으로부터 우리들은 결핍되고 말았다. 미국의 유명한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가 그린 꽃그림들을 보면 그녀의 말에 담긴 진실이 느껴진다. 다른 작가들과는 달리 특이한 방법으로, 즉 꽃을 크게 클로즈업해서 그린 것으로 유명한 그녀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 그저 꽃을 바라보기만 하면서 몇 시간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보냈다. 그녀에게 시간 기근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다. 뉴멕시코 사막에서 보낸 예술가의 삶은 시간 기근이라는 말과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녀의 작품을 통해 그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낄 때, 그런 중에도 그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넉넉하게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갖지 못한 사람들을 돕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스레 이런 질문을 떠올린다. 현대와 같은 기근의 시대에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가진 사람인가? 갖지 못한 사람인가? 자신이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오늘 잠시 멈춰서서 꽃을 바라보자. 그리고 자신이 좀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갖지 못한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이 넉넉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화가 조지아 오키프는 꽃을 바라보고 한참을 머물며 생명의 신비를 교감하고 작품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노력한 예술가입니다.
우리 마음과 영성 안에 넉넉함을 지니길 원하신다면 한번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며 충분히 머물러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여유로운 몸과 마음으로부터 행복은 시작되는 것이라 작가는 말하고 있는데요. 꽃들도 어딘가를 향해 한참을 머무릅니다. 아니, 그 넉넉하고 행복한 머무름을 위해 존재하기도 하죠. 해바라기는 빛을 향해 늘 머무는 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꽃이라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 한참을 바라보고 머물러야 하는 꽃들일까요?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응답하는 주일이죠. 그분을 바라보다가 그분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그분의 사랑에 행복이 가득해지고 그 행복한 사랑을 삶으로 실천한다면 성소주일, 생명주일의 멋진 기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문화원 공연 중에 한 곡 나눕니다. 그룹 동물원으로 많이 알려진 분이죠. 김창기 작사 작곡, 김창기 밴드가 노래하는 널 사랑하겠어 나눕니다. 어디 있어
주님, 불통의 시대라 생각하다가 당신께서 소통의 문임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당신의 음성을 복음의 말씀으로 담는 주일입니다. 당신 음성이 낯설지 않은 믿음이기를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모든 대자연 속에 그리고 모든 침묵 속에 당신의 사랑과 섭리가 담겨 있음을 꽃을 발견하는 기쁨처럼 찾아 나아가는 믿음이게 하소서. 당신 음성에 이해하고 응답하며 제가 가야 할 길을 따라 나서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이게 하소서. 오늘도 제가 머무는 자리와 제가 바라보는 자리가 당신께서 원하시는 자리인지를 살피며 서로의 생명이 조화를 이루는 찬란한 봄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에게 강복하시어 부르심에 응답한 믿음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소서. 아멘. 그분의 향기 속에 기쁨 가득 기쁨 가득 누리리.